현장 권금선 위사람은 사단법인 국가보문화예술협회 정관 제3장 제11조에 의하여 본협회 운영자도의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24년 3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제49 사단법인 국가보문화예술협회 회장 국회의원 전혜숙 이사장 이석수 대표겠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이어서 박연희 부회장님. 네, 내용 같습니다. 네, 우리 한 부모님하고 가운데 서시고 양쪽에 기념차를 가겠습니다. 네, 턱 펴셔가지고. 준비하느라고 너무 수고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 여성 작가님들 새로운 신인분들이 많으신데 작품 활동 많이 하시고 좋은 날이 2024년도는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간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많이 떨려요. 근데 제가 인사동 입구를 들어오면서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들어오니까 뭐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여자분들로서는 상당히 행복한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그림 열심히 하셔서 2024년도는 행복하시고 건강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25회 여성 작가의 전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전시회를 위해서 국가보훈 이석순 사장님, 박영 실장님, 그리고 회장님과 그 외 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다음에 이 전시를 지원하고 있는 모든 임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동양 철학 서경에서 오복이 있습니다. 육복의 하나가 바로 동행입니다. 동행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장수하는 비결의 하나입니다. 즉 여러분들은 그림을 통한 동행, 그 다음에 희패를 통한 동행, 또 여러가지 동행의 조건이 있지만 동행을 통해서 장수하는 비결의 하나입니다. 그 오복 중에는 물론 건강, 그 다음에 장수, 그 다음에 덕을 쌓는 것, 그 다음에 재물을 얻는 것, 그 외에 이 세상에 하리가 되는, 편안하게 이 세상에 하리가 되는 것, 이런 오복 중에 이만 육복이 바로 동행입니다. 이 동행은 끝까지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고 또 이 협회를 통해서 부단한 노력과 또 꾸준한 장작생활을 통해서 협회의 명예와 여러분들의 작가의 길을 튼튼히 걸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위에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두 분 다 미남이십니다. 예. 그래서 두 분 중에서 먼저 나이 순으로 우리 허피로 코리아 베스타 포럼 이사장님께서 먼저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본협회 25회 이행재승 작가전을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행승 선생님이 동행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석세임 가수는 사실 시골 고향, 그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서울에 올라온 지가 한 20년 된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이 보건협회가 우리 미술협회 중에서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예술작가협회 회장들이 저에게 오셔서 한국 미음만큼 정말 큰 단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시골에서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백석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그 아름다운 예술 작가들과 같은 예술 작가들끼리 아름다운 동향, 그 다음에 또 작품을 하면서 평생을 갈 수 있는 동행진이 되고 한국 그 모대표 예술 작가들이 대한민국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큰 단체로 다시 부활하기를 기운 드리며 축하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이라는 말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기술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술의 본질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개인의 인격적 변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또 한 개인의 인격적 변화를 추구하면서 착하고 아름다운 인성을 길러주는 게 미술의 본질입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교도소에 가서 재지은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미술 공부를 본 적이 있냐 그랬더니 감옥소에 온 사람들이 다들 안 했대요. 쉽게 얘기하면 음악 미술을 안 하면 죄를 짓는 범죄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술의 가장 장점은 착한 인성과 함께 또한 개인의 인격적 변화를 추구하는 훌륭한 인물을 만드는 것이 미술의 본질입니다. 또한 오늘 제25회 여성작가의 예언전에 출품하신 작품세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진짜에 간호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선호민요를 하고 있고요. 민요 아니고요. 민요 아니고 민요 가수 윤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그 박아경 작가님께서 저희 어머님이랑 지인이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제가 실내 행사할 때 이렇게 옷을 입진 않는데 그림 오늘 전시회라고 해가지고 조금 봄 느낌도 나고 그래서 한번 좀 과하게 좀 입어봤습니다. 첫 곡은 몽골포타령으로 만든 님 만나보겠네 라는 곡 들려드릴 텐데요. 제가 선호민요를 전통으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다양한 연령층들이 즐길 수 있게 조금 퓨전으로 준비해서 불러드리고 있거든요. 첫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님 만나보겠네 틀어주시면 됩니다. 박수 좀 많이 쳐주시고요. 이 곡이 끝나면 이제 식사하시는 건가요? 맛있게 드시기 위해서 이렇게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잘 모르세요. 이게 혹시 아세요? 선도민역 어디 민요인지? 이게 황해도 이북민요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도민요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북에서 언제 왔냐고 다들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서울여자고요. 제가 그 음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몽근포탈령을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잔치민요라는 앨범을 냈어요. 서도민요 9곡을 가지고 무려 정규 앨범을 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이 잔치인 것 같아요. 음식 있고 예쁜 거 있으면 잔치잖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신나는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 사실 제 타이틀곡은 힙합과 함께하는 민요예요. 너무 좋았는데요. 근데 힙합도 있고 테크노도 있고 굉장히 신나는 저랑 같이 제가 공연 가잖아요. 백댄서가 막 생겨요. 백댄서가 막 생기시더라고요. 오늘도 그러실지 좀 기대를 해보는데 그 전에 제가 봄소녀라는 곡을 먼저 들려드릴 텐데요. 해주알이라는 곡으로 만든 곡입니다. 해주가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위에 있어요. 위에. 맞아요. 맞아요. 북에 있습니다. 그 해주하면 좀 유명한 게 해주냉면이 좀 유명해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전국에 아리랑이 있잖아요. 해주에도 아리랑이 있습니다. 그 아리랑을 가지고 약간 상큼하게 봄이잖아요. 오늘 나오는데 계속 마음이 설레요. 맘만 설레고 좀 춥긴 아직 하는 것 같은데 봄소녀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 봄소녀 틀어주세요. 이거 되게 상큼하고 약간 아이돌스럽게 제가 만든 노래예요. 그래서 중간에 약간 어깨를 이렇게 아이돌처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잘 들어보시다가 이 부분에 같이 어깨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이에요. 그렇죠? 이게 50개 좋습니다. 그렇죠? 보고 지고
여기저기 아이디어 여기 저기 걸그룹 계시고 올라오고 있는데 제가 왜 그랬냐면요 아니 음식 앞에 놓고 또 오래 공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곡 할 텐데 마지막 곡이 아까 말씀드렸던 제 타이틀 곡 힙합입니다. 힙합 스웨 바이브 여러분 아세요? Put your hands up 이렇게 하죠. Yo 요거를 가시려면 그냥 어깨를 좀 풀어놔야 요걸 갈 수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어깨를 좀 잘 풀어놓으시라고 좀 어깨춤을 강연이 강연을 했습니다. 마지막 곡 올려드릴 텐데 마지막 곡도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미녀예요. 신고산타 여러분 많이 아시죠? 어랑 어랑 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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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아 요 신고산타 여러분 힙합이랑 한번 버무려봤습니다. 어랑 어랑 마지막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그 25회 여성 작가회죠.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저는 미요가수 윤주이고요. 유튜브나 인스타 찾아보시면 작년에 낸 제 정규 앨범 다른 곡들 들어보실 수 있으세요. 아마 취향이 맞으실 거예요. 힙합으로 가기 위해서 조금 더 볼륨을 올려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상큼해지
그래서 은미랑 이렇게 같이 가자. 언니가 어디 가셔요? 전체 돌아가려고 했는데 나온 거 같은데.